어머니 기도에는 내비게이션이다. 나의 영양제. 하나님과의 깊숙한 교제의 동굴의 시간이에요. 일석삼조이다. 어머니 기도에는 사랑입니다.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알아도 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. 그때는 항상 기도로 회복이 된 적도 많이 있었고요.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말씀으로 방향을 알려주실 때도 많았고 하다 보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되고요. 이 어머니들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. 자녀들 여태까지 신앙 문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문제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어머니 기도에 간다 애들한테 말하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의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. 사랑이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소진되고 있을 때 기도에 와서 보충하고 자녀들이나 식구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. 너무 좋다. 일단 오면 찬양 부르면서 일단 눈물 먼저 일단 한번 쫙 흘리고 약간 묵혔던 그 눈물들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리고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? 9월 넷째 주 더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지난 가을 특방 때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. 행사 중 저녁 식사 시간에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인근 5개 아파트 경비원분들께 전달할 추석 선물 11박스를 마련했습니다. 이 선물들은 경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습니다. 교회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 2학기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합니다.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갈릴리 채플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됩니다.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범어 영성대학에서 양육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이번 양육학교는 성경을 보다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성경이 전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. 교회 전화번호가 일부 변경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보, 교구 및 모임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16장입니다.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.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보머 뉴스를 마칩니다.